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. 목소리 주인공은 다인입니다. 오늘은 2차 곡선식의 결과를 플로팅하는 세 번째 방법을 코딩하겠습니다.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플라토 시렉, 헬프 클리코, 클리어인 플러스, 심플 플로트, 다이렉트 콜투 심플 플로트의 심플 3를 복사합니다. 새 이름으로 저장합니다.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심플 플로트 루틴을 불러올 경우 심플 DLL, 동적, 라이브러리를 링크시켜야 합니다. 빌드 후 링크시크는 방법을 잘 보시고 따라하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는 포트란 실행부터 도움말에서 클리어인도 플러스 심플 플로트를 코드를 복사 후 실행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. 같이 따라해보세요. 다음 강의는 디버깅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.